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강동원 씨 어떠세요? 네, 뭐 칸 영화 제가 뭐 정상적으로 개최되지는 않았지만 배우로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. 외국의 친구들도 어떻게 알고 다 연락 와서 축하한다고 하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다 알 수밖에 없어요. 기사 워낙 많이 나와갖고. 예, 이정현 씨는 어떠셨나요? 네, 너무 정말 기뻤고요. 깐느 정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깐느에서 초청된 영화에 이렇게 나와서 좋은 연기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연상호 감독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너무나 예. 죄송합니다. 수상 소감 하시는 거예요? 약간 느낌이 수상 소감 같아요, 정현 씨. 예. 자, 이래 씨는 처음 예. 칸 영화제 어떠세요, 기분이? 전 상상도 못한 일인데 가게 된다면 언제 어느 작품으로 가게 될까 하는 뭔가 막연한 상상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반도로 초청을 받게 돼서 감회도 새롭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, 아니 그러고 보니까 다 궁금하네요, 진짜. 우리 예원 배우는 어땠어요? 소식 들었을 때? 저는 실제로 칸을 못 가서 아쉽진 하지만 그래도 저희 영화가 칸에 이렇게 출품됐다는 게 네. 되게 선정됐다는 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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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합니다. 모범답안이에요. 대단합니다. 권혜우 씨 어떠십니까? 아, 예. 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요. 사실 뭐 칸 영화제 자체가 모든 것을 뭐 판가름하는 기준은 아니겠지만은 저희 여기 제작진들과 출연진 모두가 좀 안도한 느낌도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부산행 이후 4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네. 이 반도라는 것이 그 이전에 어쨌든 칸 영화제 심사 통해서 조금은 이미 검증받았다 혹은 아, 좀 안심하고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안도했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관객들이 지금 더욱 기다리고 있습니다. 김민재 씨는 어떠셨어요? 소식 들었을 때. 저는 너무 좋았죠. 저 감독님 너무 좋아하는데 감독님 세계관이나 이런 게 또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고 천진난만한 세계. 아, 저는 천진난만한 세계를 또 함께 만끽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. 기쁘죠.